또 반면에 지금 이 기사도 참뭐 아까 저희들이 좀 보긴 했습니다가 안상수 창원시장 지금 당 대표까지 지내고 나서 아주 어렵게 지금 창원시장까지 되신 분인데 계란 봉변을 또 맞았어요. 네. 계란을 정말 심하게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동영상도 나오는데. 근데 저게 이게 무슨 야구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네, 거죠? NC 다이노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홈구장입니다. 네. 당초에는 진해시에 그 육군대학 있는 그 부지에 이미 이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 8개월 만에 바뀐 거죠. 이제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바꾸는 과정에서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을 이게 뭐 절차 과정이라든지 이럴 데좀 문제가 이게 있었고 뭐 지금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 뭐 일방적으로 뭐 뭐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겠지만은 일단은 진해시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이 된 것을 다시 이 마산으로 옮긴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야구 홈구장 하나라는 게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또 마산 창원 진해 이쪽에 그 야구 열기도 또 야구 대단하고요. 열기가 엄청나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 8대1로 이기다가 9대8로 역전돼서 막 난리 나고 뭐 그랬죠. 저 선수들 차 제대로 못 버스에 타고 불도 내고. 영남의 야구 열기는 상당히 뭐 유명한 것이긴 하고, 비단 뭐 굳이 진해 아니라 마산 창원 주민들도 상당히 열광적으로 아마 응원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지역의 특성은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통합시로 되면서 이제 각 시가 그래도 여기서 좀 소외되는 느낌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산 창원 진해 중에서 진해가 제일 작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진해 관광 수익은 상당히 유명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행정 중심이라든가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것이 다른 곳으로 뺏기면서 점점 진해가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필요 이상의 신호를 가지고 내부의 왔고요. 어떤 소주역주의 같은 거. 아마도 창원시장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할수 있고 좀더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편의성을 고려할 때 마산으로 이전도 한 번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선회를 해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진해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약간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진해 쪽을 대변하는 구의원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좀 반응하신 게 아닌가 상당히 좀 부적절한. 입니다. 지금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진해시에 지금 뭐 저 계란 투척 사건이 하여튼 투척하면 사실 뭐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아마 김두한 1960년대죠. 예. 사카리 밀수 사건. 예. 그때 아마 국무위원들한테 오물 투척하는 사건이고. 물론 안상수 창원시장 계란 투척 사건하고는 조금 뭐 맥락은 다르지만 하여튼 뭐 저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일 전 생각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그 대학 외대, 교수한테 그 무슨 밀가루 뒤집어 쓰고, 저, 계란 투척한 사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투척 사건, 근데 저런 투척 사건이 되면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법적으로는. 물론 뭐 형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런 사건들에서도 폭행죄로 처리가 되긴 했었지만 물론 이제 이번 안상수 시장 측에서도 그 문제가 된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분쟁인 사건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는 걸 맞지 않겠느냐. 그냥 그분이 특위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거는 분명하니까 사퇴를 하시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시면 정치적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낫지 이걸 굳이 형사까지 가두고 가는 것은 그건 저는 좀. 저 계란 던지면 아마 진해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을까요? 할 말을 겁니다. 하셨다고 아마 지지는 받으시겠죠. 하고 지금 보니까 안상수 시장도 진해시를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이제 제안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저 진해 시민의 지지를 받을 것 같다는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진후 진해 시민들의 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양식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도 보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어디 가다가 그때는 계란에다가 무슨 저 색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던져서 아주 위험했어요. 직접 던져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돌을 던지는 돌세례가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 또 김선동 테러 사건이 좀 한미 FTA 때 최루탄 터뜨렸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실은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후보 시절 뭐 포함해 정치인 시절로 세 번을 달걀을 맞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맞았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2002년 후보 당시에 맞았었는데. 아, 저 장면 같은데요? 네, 저기 이제 농민들한테 쌀 지켜라 말할 때 그때 과정이었는데 많이 좀 여론에 회자되는 게
가장 잘 맞았던, 멋있게 맞았던 이제 정치인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맞고 나서 되게 괴로워하고 의연하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걸 다 닦아내면서 정치인이라면은 맞을 수도 있다 하고 국민 여러분 내가 끝까지 쌀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부각되는 멋있게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세 분에는 뭐 제 기억에 안철수 전 대표도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광주 갔다가 계란 세례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원 총리는 이제 물 세례를 맞았죠. 진도 갔다가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원 총리도 그 물 세례 맞고 상당히 좀 충격이 당시 있었죠. 그 외국 출장 중에 부랴부랴 왔다가 내려가자마자 물 세례 맞고 자 지금 좀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예체능 교수님들이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올라 있어요. 예체능 교수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제자들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그 성적권을 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체능은 그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입김도 직업에 분명히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금 저 상황부터 한번 좀 보실까? 저게 숙명여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숙대 응대 상황인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제 학생들에게 욕설도 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이제 여대 학생들이 막말 교수님 물러나라 이런 항의 형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죠. 근데 교수님들도 분명히 일부 막말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왜 내가 잘한 거는 부각이 되지 않고 나쁜 것만 얘기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박 기자회견도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갑과 을 사이에 있다면 갑이 을에게 행하는 굉장히 정신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에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떤 학생 입장에서 교수에게 대항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숙대 학생들이 굉장히 용기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대1 도제식 교육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능계나 이런 데가 그러니까 했었던, 교수님들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한 거.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태권도 관장하다가 이제 아들의 그 승부 조작 때문에 자살했던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발점에도 실은 상대 선수의 아버지의 청탁이 시작됐는데 그 상대 선수의 아버지가 충북의 한 태권도 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상대 선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대학 가려면 어쨌든 전국체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달라고 이제 학교에 갔고 그게 심판위원장에 가고 협회에 가면서부터 일이 완전히 조작이 돼서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났는데 거기서도 그 시작이 태권도 학과 교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수계가 그러면 이쪽 당한 선수도 패한 선수도 대학도 가야 되고 저게 얼마나 그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태권도 사례 같은 거는 저렇게 피해 학생 아버지가 자살까지 하시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에 한 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그냥 유형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태권도 협회 내에서는 그런 부조적인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건에서 그 심판 관련돼서 부적절한 행동은 있었지만 심판들은 전적으로 다 공정하게 잘 하고 있었다라고 사건을 축소하고 있고 오히려 계속 사건이 지금 은폐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좀 일반 국민들 계속 관심을 갖고 취를 지켜봐야 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울 체대에서 무슨 생체 실험을 했다. 이거를 무슨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제기를 해서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또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방을 떼내고 할 때 이게 생검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체육학과 학생들한테 동의는 받기는 했었겠지만 제대로 뭐 마취라든가 의학적인 조치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조직을 떼내서 다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일종의 뭐 실험 교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체육학 학생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체능계 여러 비리들이 나오면서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게 가능합니까? 의료법상? 뭐 말도 완전 불법입니다. 또 저 교수가 어떤 이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의사 의료실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냥 학생들 불러가지고 A 줄게, A 플러스 줄게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생검을 시작한 건데 그 교수님은 뭐 그거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은 했지만,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한 한체대 교수들이 또 나눠서 논문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이 김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의사에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아니, 뭘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면 뭐 감염될 수도 있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뭘 잘못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뭐 근육이 좀 손상돼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해요. 아.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2001년부터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걸 예. 가지고 학생들이 반론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 교수의 입김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사회 곳곳에 뭔가 좀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될 곳들이 아주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